얘기를 하면서도 심한 경우에는 뭐 1억 2천 뭐 2억 들인 분이 뭐 180억까지 벌어보는 것도 좀 바쁘고 같거든요. 어이가 없어. 내가 해놓고 내가 수수료로 5천만 원 받았지만도 어이가 없어요. 지난 4월 초 건물주 되는 비법을 알려준다는 한 부동산 강좌를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일 때임에도 마스크를 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3억으로 건물 주댔습니까? 그렇습니다. 3억으로 2억으로 건물 주댔습니다. 지금 몇 년간? 10년간. 이자 1.5%. 이것들을 활용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돈을 버는 그런가 하면 강남에서는 빌딩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체들이 성업 중입니다. 한 업체를 방문해 빌딩 매매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앉자마자 현금 보유액부터 물어봅니다. 얼마 정도? 많진 않고 17억 8천 정도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아니 그걸로 그러면 아파트 하나 사고 끝난 건데 빌딩 어떻게 사요? 원룸이나 뭐 우리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야죠. 아, 네. 아버님 솔직히 다 은행도 빌려서 하는 거예요. 15억에서 20억 갖고 계신 분들 가장 많이 와요 저희 회사는. 네? 그분들이 보실 수 있는 금액대는 50억도 되고 70억도 되는 분도 있어요. 다른 중개업체에서도 대출을 적극 권합니다. 지금 정형외과 의사들도 두 사람이 한 그분들도 나 30억 있으니까 제법 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금리가 어차피 금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회거든요. 지금이 기회. 그러면은 저기 그 이 은행에서도 좋아 말을 걸어줄 테니까 저희가 이제 일금여권인들 이제 각 지점의 팀장님들 또 이제 신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친한 기업이나 이런 쪽한테 이제 좀 대출 같은 것도 받아들이고 금리 이제 최대한 맞춘 거 해드리고. 이 업체는 매물과 함께 자금 계획안을 보여주었습니다. 42억 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현금 자산은 10억 6천만 원. 나머지는 다 대출인데 실제로 일반인이 이렇게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한 중개업체에서 소개한 감정가 52억 원의 매물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그거 대출인데 그러면 1억 50억 1억 25억 정도 가능한 금액이고 근데 맥스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사실 80%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올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럼 얼마일까요? 그러면 역시 2억에 연장 이번엔 몇몇 연예인에게 고액의 대출을 해줬던 은행입니다. 담보 대출은 몇 퍼센트까지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 신용 등급이 좋으면은 네. 상등급 안에만 들어오면은 거의 필요한 금액 거의 아, 상등급 아닌데 50억에 사면은 50억 대출. 이 은행은 놀랍게도 매매가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이 대출에 적극적인 이유를 분석하며 건물 매매를 권하는 매체도 있습니다. 실적으로 지금 아파트 쪽을 굉장히 대출을 눌러놨잖아요. 규제를 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반면에 이제 금융기관들, 뭐 은행이나 그런 곳들은 대출해줄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상가 쪽이나 건물 쪽으로 오히려 레버리지가 비율이 더 늘어났습니다. 더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이 상가 시장에 좀 기웃거려 볼 만한 찬스인가요? 뭐 저는 적어도 지금 열심히 살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이나 은행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해요, 아무도.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은행은 그렇게 돈놀이 하고 있는 거고 그 은행을 이용하는 이제 건물주들은 그렇게 대출 잘 받으면서 자기 자산을 늘리고.